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 불의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. 이때 용왕 꿈에 신령이 나타나 독기간이 제약이라 일러 주니 용왕 잠이 끼어 병허기를 도끼를 잡아놓으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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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도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돈 실소 병에 실소 벼슬 더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 더 실소 어찌 저만 세상 간단 말이여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아 난감하네 어찌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오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참 멀리 거는 어떻기는 좀 끝 입은 방긋 아 차남이 바로 도끼였다 예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소운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차차차차차차차차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산에 진빛 엄청나고 건물은 모두 왕금으로 지어서 게다가 벼슬까지 후신다 하니 나와 용궁 가서 우기 용왕 노래시다